이네 번째 비디오에는 저번 네, 세 번째 비디오에서 신청하셨던 실업수당 그 다음 스텝인데요. 일리노이 잡 링크에 들어오셔서 이제 레주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 먼저 로그인부터 해볼게요. 이맨 마지막 컨펌메이션 페이지에 보면은 아이디가 나와 있으세요. 그러면 그 아이디를 그다음에 비밀번호 맨 처음 비밀번호는 신청하신 분의 소셜 시큐리티 그 넘버세요.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여기에 쳐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다시 비밀번호 재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패스워드는 신청하신 분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넘버 다시 적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신 비밀번호 기억하실 수 있는 걸로 비밀번호를 다시 셋업해 주세요. 다음에 서밋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메일 컨펌메이션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리노이 잡 링크에서 신청하신 분에게 관련된 잡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직장 신청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까 그 쓰셨던 이메일 주소를 여기 적어주시고 서밋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쓰셨던 이메일로 어떻게 하면은 컨펌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가니까 이메일을 나중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받고 싶어 쓴 정보를 여기다 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력서 관련된 거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잡 설치하시는 거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잡 마켓 정보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선택하신 거 클릭해 주시고 컨티뉴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레즈메를 저희가 셋업할게요. 여기에서 레즈메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컨티뉴 누르시면은 이력서 레즈메 신청 작성하시는 걸로 바로 넘어가게 되세요. 그럼 이 화면에서 컨티뉴 눌러주시고 뉴 레즈메 뜨는 게 이제 여기서 레즈메 이력서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세요. 5 years nail technician. 그냥 잡 타이틀이세요. 레즈메 타이틀. 그리고 잡 타이틀을 네일 테크니션 골라주시고 익스피리언스는 5년. 5년이나 뭐 5년 3개월이신 분은 뭐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레벨은 최종 학력을 여기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다른 직장을 찾아오실 때 다른 데로도 가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은 예스 선택해 주시고요. 어느 곳에서 직장을 찾고 싶으십니까? 라는 이름인데요. 그렇게 살고 계신 곳에 집단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저희는 직장 번호를 써주시고 또 이 집코드나 아니면은 자기 커뮤트 하시는 거 왔다 갔다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몇 마일 정도의 거리를 계산해서 보통 10에서 15 저는 10마일로 써볼게요.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 군데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require 하는 거를 원하십니까? 해서 yes 아니면 no 해주시고 원하시는 셀러리를 써주시면 돼요. 셀러리 애니얼로 하시면은 1년에 얼마 정도 받고 싶은지 정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달러 표시 없이 그냥 숫자만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파트타임 하고 싶은지 풀타임 하고 싶으신 건지 선택해 주시고 낮에 일하시고 싶은지 아니면 저녁에 일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로테이팅 하는 걸 하시고 싶은지 선택해 주시고 잠깐 템포러리 일을 찾고 싶은지 아니면 계속 일하시는 거를 찾고 싶은지 선택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예스 아니면 노 해주시면 돼요. 지금 아까 썼던 네일 테크니션에 관련된 잡타임 매치가 만약에 신청하신 분의 레즈메에 맞는 일이 있으면은 그 직장을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yes 아니면 no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이미 지금 레즈메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누르셔서 파일을 업로드 해 주시면은 여기 레즈메를 클릭 안 하셔도 따로 있으신 분들 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계속 이 비디오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Resume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썼던 네일 테크니션을 잡 타이틀로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5가지 매치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직업 중에서 가장 자기와 적합하다 싶으신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매니큐어리스트, 페디큐어리스트 이걸 선택해서 여기에서 이제 직업에 관련된 목적을 여기서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다 쭉 읽어보시고 가장 자기에게 맞는다 싶으신 거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업데이트 레즈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네일 테크니션으로 일할 때에 퀄리피케이션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5개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전 3개만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가시면은 괄호 안에 있는 숫자나 이런 거를 따로 이제 바꾸실 수 있으세요. 이건 이제 샘플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번호가 안 맞더라도 해당되시는 건 선택해 주시고 나중에 뒤로 가시면은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똑같이 업데이트 레즈메 해주시고 전화번호나 이메일 그리고 주소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다른 임플로이어가 그 신청하신 분의 레즈메를 본 다음에 여기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를 원하시면은 여기 다 해주시고 만약에 주소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소를 딜리트 눌러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만 갖고 계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여기 그다음에 다른 폰넘버나 다른 이메일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애드해서 다시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또다 이제 추가하실 게 없으시면 I have no more to add 이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에 들어갈 일 경험한 거를 저희가 이제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add work experience 눌러주시고 여기에 이제 가장 최근 직장의 정보를 먼저 넣어드릴게요. 여기는 시카고 그 다음에 일리노이즈 카운티 7월 2015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다고 하고 지금은 만약에 이거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은 여기 써주시면 되고요. 직장 그만두신 날짜 아니시고 계속 지금 일하시고 잠깐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안 써주셔도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써주신 다음에 Create Work Experience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또 아까 저희가 방금 썼던 거에 대한 직업을 하나 골라주셔야 돼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그래서 저는 아까 골랐던 이걸 똑같이 골라주고 또 방금 저희가 워크 익스피리언스 는 거에 대한 나의 재능이나 그런 스킬을 여기가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Saving Continue 눌러주시고 지금 다섯 가지 고른 것 중에서 가장 Primary 첫 번째로 들어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하나 고르셔서 여기에 Saving Continue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네일 테크니션으로 일하면서 어떤 툴이나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해봤던 능력을 여기에서 다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있고 또 옆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이런 능력들과 하실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으시니까 다 선택하셨으면 Saving Continue 또 눌러주시고 또 고르신 것 중에서 아까처럼 리프라이머리한 그 툴이나 기술 하실 수 있는 능력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네일 테크니션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액티비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여러 가지 해당되시는 거를 여러 가지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 Save and Continue 눌러주시고 고르신 것 중에서 가장 Primary로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이나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Save and Continue.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클릭했던 Work Experience에 그런 설명이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설명이 그냥 맞다 싶으시면 여기 해주시고 더 애드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더 써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바꾸실 게 없으시다 하시는 분은 업데이트 디스크립션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등록했던 네일 테크니션으로 2015년 7월부터 일했던 게 들어있고요. 또 다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더 애드해 주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더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I have no more to add 이거 눌러주시면 되세요. 교육
이건 레벨을 넣으시는 거는 넣고 싶으신 분은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스쿨 이름. 스쿨 이름 써주시고 무엇을 공부하셨는지 또 최종 학력 여기 써주시고 언제 시작하셨는지 써주시면 됩니다. 12년 동안 더 하시고 싶은 애드 더 입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Add Education Experience 아니신 분들은 I have no more to add 또 눌러주시고 또 이거는 아까 저희가 클릭했던 Objective 그 다음에 Summary 쭉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괄호 안에 거를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수정하시고 싶은 분은 수정해 주시고 괄호가 다 지우셔야지만 이게 넘어가니까 괄호를 다 없애 주셔야 돼요.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력서 내셨을 때 그 임플로이가 어떤 방법으로 컨택하기 원하시는 거를 방법을 써주시면 돼. 전화로 얻으신 분은 전화 아니면은 이메일 아니면 두 개 다 설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 내려오셔서 맨 마지막에 Save and Continue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쭉 입력했던 정보가 쫙 나와 있는 이게 레주메 이력서가 저희가 지금 완성된 거거든요. 아니신 분들은 이 Finish를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이력서 레즈메 만드는 방법은 다 끝났고요. 여기 오른쪽 왼쪽 여기에 UI registered 이게 뜨면은 딱 이제 unemployment benefit 신청이 끝나신 거세요. 그래서 UI registered 누르시면 여기 congratulations 지금 다음 unemployment benefit 신청이 끝났습니다라고 이 페이지가 나오셔야지만 지금 언임플로이 베네핏이 신청이 다 끝나신 거세요. 그렇게 이제 레즈메까지 업로드 해주시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까지도 좀 걸리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메일 확인해 보시면은 이메일에 이제 IDS에서 보낸 이메일을 받으실 텐데 거기에 이제 certify 하라는 이메일이 오실 거세요. 그거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센터 차예람이었고요. 지금 이 비디오에서는 1203 링크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레주메 빌드하시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실업수당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나센터 전화번호 773-583-5501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업수당은 또 주마다 좀 시스템이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773-583-550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